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인 183, 우리 책으로는 302쪽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척 덥지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for a week. 이렇게 됐네요. I've been 자, 여기 보실까요? 네. 자, 이쪽이요. I've been. 자, 여기가 V죠? I've. 근데 이제 빨리 하면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거의 발음을 안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I've been.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발음을 하게 된다면 I've. 자, 아랫입술을 살짝 긁으면서 I've been.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자, stomach pains는 복통이죠. Stomach. Stomach 크지만 빨리 하면 stomach. 여기 stomach.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가 뭐에다가 ch는 키역 발음이 나요. 키역 소리가 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발음 기호를 찾아보면 K로 나와 있어요. K. Stomach 크죠, 원래는. 근데 빨리 발음하면 이크 발음이 혼자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앞에 초성으로 듣나, 이제 이 단어에 초성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가서, 앞으로 이사 가서, stomach. 이렇게 해도 발음을 한다. stomach.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맞죠? stomach. 근데 문장 안에서, 이긴 문장 안에서는 빨리 발음할 때 stomach. 이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stomach pains. pains. s까지 봐. 주시고요. 고통이 계속 온다는 거죠. 이게 고통이란 뜻이잖아. Pains for a week. For a week. 약하게 for a week.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stomach pains를 쭉 가져왔습니다. 여기 지금 have been ing 용법이에요. 쭉 가져왔다. 자, have에요. 이거 줄인 게 have been ing면 ing는 뭐예요? 진행이죠. 지금도 진행되어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과거 시점, past에서 과거가 past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예요. 여기는 현재, present 현재인데 지금도 ing니까 지금도 막 아파요, 배가. 예. 저 뭐.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for a week. 이게 있네요. 네, 그 다음에 I'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자, I 여기는 이제 줄이지 않았네요. I have had a lot of gas. 자, 여기 gas 이제 gas가 많다는 거죠, 배에. gas가 막 차고 그리고 heartburn 뭐예요? 자, heartburn 같은 건 속쓰림이에요. heartburn. 자, 속의 배. heart가 burn. 타오르는 거죠? 타는 거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속쓰림을 어떻게 한다? heartburn. heartburn. 근데 lately는 최근이죠. 이걸 late 하고 딱 끊으셔야 돼요. t가 거의 소리가 안 나고 late 어떻게 끊었냐면 레에다가 레이저 이게 에이 소리가 났잖아요. 레이 그다음에 T는 원래 레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레이트. 근데 이게 이사를 간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이사 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레이 그다음에 이건 이제 소리가 안 나고 앞으로 갔으니까 레이 그다음에 이거는 리를 붙이는 거야. 레이 리. 이렇게 리. 레이 리. 그러면 최근에 이런 뜻이죠. I ha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자, 저를 따라 읽어 보실까요? I ha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한번 더요. I ha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자, 이거 속쓰림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Heartburn lately. 빨리 하면 heartburn lately. 이래 되겠죠. 그 다음, I have been feeling. 느껴왔어요. ing네요. have been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보세요. 이걸 보시면 이게 과거죠. 그죠? 물론 과거 완료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과거 완료도 과거에 속한 일이니까. 지나간 거니까. 과거 완료예요. 그 다음에 이거 현재죠. 그래서 과거 완료, 과거 현재. 자, 과거 현재, 현재니까. 시제가 진행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표현 용법을. 문법이 현재, 과거,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 완료 진행형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게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됐다.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진행의 도식이죠. 현재 완료. 그래서 쭉 늘려왔다. 자, 늦게 왔다. 근데 너지에리드가 뭐예요? 너지에리드가 뭐예요? 속이 메스꺼운이라는 뜻이야. 너지에리드.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지에리드. 너지에이. 이 T는 리의식으로 발음하실 때요. 리의. 너지에리드. 이제 영어로는 뭐 D라고, D로 발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D처럼. D에 그러면 너지에리드. D는 이제 위에 혀, 천자 입천장을 때리기 때문이죠. 너지에리드. 근데 정확하게는 한국말의 리을이에요. 리을. 혀를 치면서 입천장을 치면서 혀가 입천장을 치면서 너지에리드 and 그리고 throwing up 토하다는 뜻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throwing up after eating 음식을 먹은 후에 계속 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메스껍고는 뭐라고요? Nauseated. I've been feeling nauseated. I have been feeling nauseated and throwing up after eating. 음식을 먹은 후에 속이 메스껍고 계속 토해왔다. 아, 그다. I have had a diarrhea for 3 days. I have had a diarrhea for 3 days. 3일 동안 diarrhea 이거 중요해요. 설사를 쭉 해왔다. 자, 설사다는 뜻은 have plus diarrhea예요. Have diarrhea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현재 완료로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have diarrhea 그러면 설사하다. Have 동사를 쓴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Have diarrhea. 설사 표현 이 단어 꼭 알아두세요. Diarrhea. Diarrhea. H가 소리가 안 나네요. 그죠? H 소리가 안 납니다. 그 다음 I have bad constipation. 자 이건 뭐예요? Constipation. 이거 중요해요. Constipation. 뭐예요? 이거는 변비야, 변비. Constipation. Constipation. 액센트가 여기 있네요. Constipation. 자, 여기 또 have를 쓴다는 거. 자, 변비하다 뭐예요? Have constipation인데 여기 bad는 아주 심한. 아시죠? 변비가 심하다는 거죠. 화장실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럽겠다. 그죠? 네. I have bad constipation. 그 다음에 I haven't. gone, 곤이 아니에요.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자, 일주일 동안 bathroom, 화장실에 I haven't gone to. 못 갔어요. 가지 못했어요. I haven't gone to. 우리 가버렸다는 뜻이야.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자, bathroom, 화장실이죠? restroom은 공중화장실에서 많이 쓴다고 했어요. 휴식을 취하는 방, 즉, 화장실, restroom. 그렇다고 이거 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restroom 이렇게죠. 이거 화장실. 이제 restroom. bathroom for a week.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자, 그다음 I have the runs.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이것도 뭐예요? runs. 계속 쭉쭉쭉쭉 어떻게 돼요? 설사가 나온다 이건 뜻이에요. 설사. 특히 묽은 설사. I have the runs. 달리는 거잖아, runs. 뭐가 달리겠어요? 거시기가 달리겠죠. I have the runs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슈작 빡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거식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I have the runs. 저 계속해서 설사가 나와요. 묽은 설사가. How do I stop it? 제가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How do I stop it? 병원에 가셔서 또는 약국에 가셔서 이렇게 물어볼 때 How do I stop it?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난 185. I have pain in my right ear. I have pain. 지금 동사를 have로 썼죠? I have pain. 자, pain이 있어요. pain. 자, 아파요. 이제 고통이 있어. in my right ear. 자, 오른쪽 귀에. in my right ear. in을 썼죠. in my right ear. 오른쪽 귀에 pain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I have pain in my right ear. I have pain in my right ear. I have pain in my right ear. 자, 그 다음. I hear ringing. ring, I hear. 난 들려요? 들어요? ring, ing. 귀 울림 소리를 들어요. in my ears. 내 귀에. in my ears.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런 뜻이죠. I hear ringing in my ears. I hear ringing in my ears. 자, 그 다음, fluid came out of my ears. 자, fluid는 이게, 이제 fluid가 뭐예요? 진물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진물, 물. fluid가 came out of, 몸을, came out은 몸을 붙어란 뜻이죠. from의 뜻이죠. 왔다. 내 귀에서부터 왔다. 즉, 진물이 나와요. Fluid came out of my ears. Fluid came out of my ears.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효과가 없네요. Nothing worked. 자,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이거예요. 약발이 받는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원래 work는 일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발이 받다.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인데요. 자, nothing worked. Nothing worke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I've tried different medicines. 나는 different medicines. Different. 자, different 뭐예요? 여러. 다른. 약들을, medicines를 tried, 먹어보았다, 해보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have죠, have. have잖아요. 이게 생략된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떻게 해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진행됐다. 그래서, 쭉 먹어왔어요. 쭉 시도해왔는데, but, nothing worked. 어떤 것도 약발이 안 받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효과가 없다. nothing. 없다. worked 효과가 자 그래서 worked는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약발이 받는다 안 받는다 할때 약발이 받다 효과가 있다 자그 다음에 my 요 발음 중요해요 laxative 자 my laxative 빨리하면 my laxative 이게 뭐냐면요 완화제 대변을 통하게 하는 완화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my laxative pills 나의 그 변비 완화제가 변비약이 aren't working. aren't까지 발음을 거의 안 해요. aren't,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빨리 할 때는 외국인들이 aren't working. aren't working.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걸로 이제 헷갈릴 수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aren't, 저만 헷갈릴 수 있나요? 예, 우리가 아니라, 예. aren't working. 이럴 때는 이렇게 읽는 방법도, 해둬야지 aren't working도 들리지만 aren't working도 아니다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re there other ways? 다른 방법이 있어요? are there는 있으니까 이런 뜻이라 했죠. other ways 다른 방법이 of 뭐 하는 of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격 뭐뭐의 이런 뜻이죠. 소유격 사물의 소유격일 때 많이 써요. 소유격 사물 특히 뭐예요? 무생물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의 신문 같은 today's newspaper에서 today는 사람이 아니지만 today's의 apostrophe s를 붙여가지고 뭐뭐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예외가 있죠. 예. 그렇지만 대개 이제 소유격 무생물일 때의 소유격은 of를 쓴다. 무생물 이렇게 예. 이렇게 쓴다 이거죠. 무생물 생물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treating, 취급하는, 다른 방법 있습니까? 자, 어부는 무생물도 되고, 동격도 돼요. 이것을 출입하는, 취급하는 다른 방법. 이것을 취급하는 다른 방법. 예. 있습니까? 이것을 취급하는 방법. 그래서 이거는 소유격도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동격,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동격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동격. 어부 용법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을 주어로 이쪽을 주어로 해석하고 이쪽을 동사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을 취급하는 다른 방법 있나요? Is there other ways of treating this? Is there other ways of treating this? 이것을 취급하는 다른 방법 있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없애고요. 한번 해볼까요?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for a week. 자, 저를 따라 읽어보세요.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for a week.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for a week. 한번 더 할까요? I've been having stomach pains for a week. 두 번째, I ha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I ha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I've had a lot of gas and heartburn lately. 여기는 이제 강하게 읽고요. 자, I've been feeling nauseated and throwing up after eating. I've been feeling nauseated and throwing up after eating. I've been feeling nauseated and throwing up after eating. 다음에 여기 한번 해볼게요. I've had a diarrhea for 3 days. I have had diarrhea for 3 days. I have had diarrhea for 3 days. I have bad diarrhea for 3 days. 여기. I have had. 자, I have
I have had. 자, 그 다음에 I have 여기 할게요. 자, 변비가 계속 있었어요. 아, 변비가 있어요. 자, I have bad constipation. I have bad constipation. bad네요. I have bad constipation. 변비 꼭 알아두세요. 자, 여기 단어. I have bad constipation. I have bad constipation. constipation 이 단어만 얘기하시면 알아드립니다. 설사는 뭐라고요? diarrhea. 자, 그 다음에 못 갔습니다, 화장실.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I haven't gone to the bathroom for a week. I have the runs. The runs 이렇게 하셔도 설사다. I have the runs. I have the runs. I have the runs. How do I stop it? How do I stop it? How do I stop it? 그다음요 여기요. I have pain in my right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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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ear ringing in my 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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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id came out of my ears. Fluid came out of my ears. Fluid came out of my ears. 자, 이거 fluid까지 하시지 마시고요. Fluid. 자, flu까지 하신 다음에 입 부분만 써놓을게요, 제가. 자, flu 이거 아니에요. Flu e에다가 원래는 이드죠. 플루이드인데 이 디귿 발음이 앞에 있는 종성으로 간다. 그래서 플루이드 이렇게 빨리 하죠. 문장이 이렇게 전체 문장일 때는 원래는 플루이드 이렇게 약하게 하는데 빨리 발음할 땐 플루이드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Fluid came out of my ears. Fluid came out of my ears. Fluid came out of my ears.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